아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 표현하기 운동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표현하기 운동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 표현하기 운동. 우리나라 이 어른들이 애들한테 참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한테 표현을 안 하세요. 제가 중등부 사회 갈 때 가끔씩 저희 집에 전화가 와요. 어떨 때는 막 울면서 전화가 와요. 외롭다고요. 한 번은 저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외롭다고. 그래서 야, 너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뭐가 외롭니? 그랬더니 막 하는 말이요.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자기를 아무도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대. 제가 이 철없는 녀석아. 사랑하지도 않으시는데 너 왜 학교 보내시고 학원 보내시고 과외시켜주고 그러시겠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자기 엄마가 자기 사랑해서 과외시키는 게 아니래요. 자기 엄마는요. 자존심이 센 여자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자존심이 센 여자예요. 자기 딸이 남의 딸보다 공부 못하는 걸 절대로 못 참는 성격이래요. 중학교 1학년 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자존심 때문에 공부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걔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표현이 인색한 분도 정말 드물 거예요. 표현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그 공과에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야곱이 아이들이 몇 명 났나, 그 다음에 뭐 19에게 관심이 많아 우리 교사들은요. 그러면 12명 났든 13명 났든 그 남의 집안 일에 이렇게 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야곱이 몇 명 낳았는지를 목숨 걸고 가르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한 심정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숙제를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이게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저는 33살에 장가를 갔는데 또 하나님이 애를 또 안 주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안 주셔가지고 또 애가 없는, 안 생기는 줄 알았는데 35살에 이제 첫애를 본 거예요. 지금 제가 41인데 이제 7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놈은 7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체력 좋을 때 그냥 애 놓고 다 키우고 일할 나이인데 저 이렇게 하고요. 집에 가면 이제 새벽 2시까지 떼봐야 돼요. 끄끔 막 이렇게. 야, 너무 불편해. 우리 젊은 선생님들 충고하겠는데 버티지 마세요. 지금 그냥 가세요. 시집장가 일찍 가고요. 할 일 없을 때 애 쑥쑥 나가지고 다 키워놓고 이 나이에는 이제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인데 이제 보고 참 한심하잖아요. 우리 애를 제가 35살에 봤는데 첫 애를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해주고 싶더라고요. 뭐라도 목사가 뭐 돈이 많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우리 애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옹알이를 시작하기 전부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축복해준 거예요. 인정해준 거예요. 우리 이름이 지원인데 지원이는 머리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이마도 이쁘고 눈썹도 이쁘고 뺨도 이쁘고 이걸요. 한 부위부위 다 만져가면서요. 눈썹도 이쁘고 뺨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턱도 이쁘고 목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손가락도 이쁘고 손톱도 이쁘고 다 만져가면서 얘가 지 아버지가 뭘 하는지도 모를 텐데 가만히 돼갖고 있어요. 좋은가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땐 엉금엉금 키워가지고 저한테 들어놓아요. 그거 해달라는 거지. 귀도 이쁘고 턱도 이쁘고 어떤 부위는 참 양심에 걸리는 부위가 있죠.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위가 있지만 주님 그러면서 하는 거지. 얘가 그거 할 때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조금 못된 남자들 그 풀법 안맛이 있어서 가서 내 이 표정 어떻게 알죠 제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표정일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너무 행복한가 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했더니요. 요새는 애가 지금 이제 7살 사춘기를 시작해갖고 좀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 유치원에서 우리 교회 유아부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평이 이거였어요. 애가 당당하고 눈치 안 보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왜 남의 눈치 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그렇게 인정해주고 키웠는데. 여러분들이 돈 드는 일도 아닌데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둘째 애가 지금 세 살인데 말이 늦어요. 그래서 말을 아직도 잘 못해. 큰 애는 그 나이 때 노래를 불렀거든요. 둘째는 지금 말을 잘 못해. 겨우 이제 몇 마디.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둘째한테 지금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예원아, 아빠는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오늘도 내가 아픈데도 내가 하고 온 거예요.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쁜 딸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지? 못 알아들으면서 끄떡끄떡해. 너는 어때? 나도 아빠를 못 알아듣는데 그 말일 거예요. 수도 없이 해요. 심지어는요, 좀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7개월짜리를 놓고 고백을 해요. 규진아 고맙다. 아들로 태어나줘서. 위에 딸 둘이거든요. 규진아 너무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이 얼굴에 뭐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너무 잘생겼다. 제 눈에는 그래요. 그리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셨으면요.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실천할래 할 수 없는 우리 이 젊은 선생님들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오늘 밤에 가서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시작하세요. 그렇다고요. 생전에 안 하다가 고3짜리 불러놓고 눈도 이쁘고 키도 이쁘고 이러면 여러분 상당히 상처를 받습니다. 저처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힘드시면요. 우리 아버지들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목요일마다 그 이찬수의 자녀교육이라는 칼럼을 제가 써왔잖아요. 어머니들이 전화 오시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이거 오려가지고 자기 남편 보여주겠다고. 아버지들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시면요. 편지 쓰세요. 쪽지 쓰세요. 애들 그 구구책 사이에 그 포스트잇 같은 작은 데라도 괜찮아요. 규진아 아빠가 말 주변이 없어서 표현은 자주 하지 않지만 고마워 잘 자라주어서 그 한마디가요. 보약 10,000 먹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시는 걸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힘든 일도 아닌데 안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요새도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얼굴 보고 하기 쑥스러우시면 야 갑자기 회사에서 너 보고 싶네. 잘 지내지 그지? 저녁에 만나자. 그리고 그냥 메시지만 남기셔도요. 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다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솔직히 애들 사랑하시잖아요. 월요일날 저녁도 안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실 만큼 정말 애들 사랑하시잖아요. 놀라운 건 이 사실을 애들이 모르고 되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말씀을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진도가 급하니까. 참 답답해요. 처음 만나면 애들한테 참 이렇게 참 표현하고 반가워하게 되는데 큐티했어?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의 큐티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세요.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대화하시면 안 돼. 모처럼 전화 신방해갖고 애들이 왜 전화 받는 거 싫어합니까? 여러분 그 상처 많이 받죠, 그죠? 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딱 전화를 했는데 누구세요? 교회 선생님인데요. 지원이 좀 바꿔주세요. 근데 전화선을 딱 엄마가 꽉 잡았어야 되는데 약간 느슨하게 잡아 소리가 흘러나오잖아요. 누구래요? 교회 선생님이 된다.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상처 받잖아요. 왜 걔가 없다 그래 하겠어요? 전화하면 지겨운 거예요. 전화해갖고 설교하시잖아요. 너 큐티했니? 주일날 와서 떠들지 마. 어째라? 어째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애들에게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하고 권면하고 이게 이루어져요. 두 번째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주일날 공과 공부하기 전에 5분 동안 여러분 애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야, 선생님 행복해 보이지, 그지? 니들 같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나 같은 사람한테 니들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를 붙여주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못 외우시겠죠? 여러분, 적용해서 꼭 하세요. 아멘? 진짜 하셔야 돼요.
엽서 갖고도요, 뭐, 큐티 검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러고요. 또 실제로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 세계 종족 중에서 가장 무뚝뚝한 종족은 경상도 사람.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사내 자식이 촐랑촐랑 입 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 사랑은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담아두는 거. 사랑을 말해야 아니? 이걸 늘 듣고 살아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사랑은 말해야 아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의 이 약한 부분이 애들 사역에 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경상도 사람도 되더라고요. 이 종족도 되는데요. 안 되는 종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 나 원래 무뚝뚝한 건 너 알잖아. 이런 사람, 그리고 상처 잘 주는 사람, 이 과격한 사람. 막 10만 마리 해놓고요. 나 원래 뒤끝 없는 거 알지? 세상에 제일 무책임한 사람. 나는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거 알지? 알면 고쳐야지요. 듣는 그 사람은 이제 뒤끝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데 이거랑요. 나 원래 무뚝뚝한 거 알지? 표현 잘 못하는 거 알지? 그 자랑이에요. 표현 잘 못하는 거 알면 목숨 걸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에게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표현해야 돼. 여러분 우리 고등부 홈페이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떨 때는 낯간지러워요. 맨날 살아간다 그러고 애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재작년인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고등 1, 2, 3부 연합 수련회를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했는데 그때 아주 뭐 몇천 명 왔어요. 근데 걔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기도회 이제 설교 끝내고 기도회가 딱 시작이 됐는데 통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자세가 딱 나오더라고요. 벌써 생수 딱 갖다 놓고요. 무릎 딱 꿇고요. 바깥에서 들꽃조가 딱 등장을 하고요. 기도하는데 들꽃조가 왜 왔지 했더니 5분 안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꽃조가 가요. 싣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싣고 가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요. 기도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와, 얘기 들어보니까 유치부 때부터 통성기도 훈련을 시킨대.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인상적이어서가지고요. 그 다음 주일날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요. 바로 5층이에요. 고등일부실에서 애들 모아놓고 설교 딱 끝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썰렁한데 제가 한심해가지고 야 인간이 여의도에서 강남역까지 40분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달러. 내가 적응을 못하겠다 이놈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러나 기도 훈련 잘 된 걔들하고 니들하고 바꾸자 그러면 난 안 바꿔. 기도 훈련 잘 된 걔들하고 훈련 하나도 안 된 니들하고 바꾸자 그러면 안 바꿀 뿐만 아니라 걔들보다 난 니들이 더 좋아. 왜 그런지 아니? 니들이 내 새끼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여러분 그 꾸지람 뒤에 그 격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이 자리에요. 바로 이 자리에. 여기서 중정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아 이놈들이 뭐 애들은 만취 쫙 끝까지 앉아있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산만하겠어.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죠. 야 이놈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옷을 벗고 물구나무를 써서 설교하라 그래도 나 정말 하겠다고.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했는데 한 몇 주 지났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놀리시면서 목사님은 옷 벗고 설교 안 되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요. 그분 아들이 중3인데요.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중3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요. 옷을 골라담그고 물구나무를 스스로도 설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 말이 저를 찡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빠, 이찬수 목사님은요, 진짜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참 찡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공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때 열받으면 막 이런 말을 해요. 막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나 정말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으면 내가 눈 하나 뽑으라 그러면 내가 눈 하나를 뽑고 이거 대가로 너희들 다 예수 믿을 수 있으면 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흥분해가지고요. 주님 나 누나를 뽑으시고 저도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기도 들으셔가지고 그래? 그럼 뽑아라. 하나님 만약에 그러신다면요. 저 굉장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이거 누나를 뽑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망설일 것 같아요. 팔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당사자인 저는 망설일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은 저 목사 진짜 눈뽑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아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세례처럼요. 표현하기 전,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아나? 틀린 이야기 들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아는 도구더라고요. 표현해야 돼요. 엽서로 표현하고 문자 메시지로 표현하고 이메일로 표현하고 애들한테 표현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 말로 하는 것도 표현이지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두 주 이상 제가 지금 아파요. 이미 약속한 신방 약속 애들이랑 그게 있거든요. 토요일에. 그때도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취소할까는 마음이 있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그냥 뭐 목소리가 이러니까 이제 감기했는데 와가지고 게시판 열어봤더니 얘가 누가 그날 저녁에 제가 여의도 말고 여기 송파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내려갔어요. 얘가 그걸 들었는지 어쨌는지 게시판에 글이 왔어요. 목사님 그 정도로 편찮으셨어요? 충격을 받았다고 게시판에 그저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때도 제가 아팠거든요. 저는 월요일마다 아파요. 월요일마다 점심때까지 심부름 같지는 이제 집에서 누워있어요. 점심 지나면 이제 교회를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제가 그때 무슨 그 성결교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그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가는데도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가는데 우리 애한테 전화가 온 게 고3애가. 상문고등학교 사태가 일어났는데 목사님 좀 우리 공부하는 대로 오실 수 없어.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학교 방문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실 수 없냐. 제가 그날 갈 수 없느냐. 내일 새벽에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꿀꺽 삼키고 그래 갈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얘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에는 내가 이거 피하지 말자. 내 몸 좋아질 때는 걔들이 나 안 필요로 할 텐데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만이 표현 아니에요. 독서실 가는 거, 엽서 써주는 거 이게 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어제도 고3 애들한테 막 아파갖고 소리 이상하게 내면서도 이번 주부터 내가 학교 방문에 시작할게. 니들 독서실 내 찾아갈게. 니들 집으로 나 찾아갈게. 내 원래 졸업하기 전에 너희들 현장으로 내 다 찾아갈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입니다. 중보기도 운동이요. 왜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으로 못 바꾸시잖아요, 솔직히. 바꾸실 자신 있어요? 귀 뚫고 퇴학당했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애들 여러분 힘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으면서 왜 붙잡고 계세요? 맡겨야죠. 맡기라 그러시잖아요. 목욕탕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못 들으세요? 강에 갈 때마다 하나님 메시지 주시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댁.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안 맡기면 책임 안 진대요. 여러분 그 괜히 그 다이아 아깝다고 끼고 뭐 머리 감다고 그 하수구 쏙 들어가면 책임 안 진대잖아요. 이 다이아보다 몇 천만 배 소중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탁받았으면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 맡기는 게 뭐죠? 이게 중보기도 아니에요. 저는요. 이 중보기도랑 연관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 가셨는데 이분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병원에서 그 간단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뭘 잘못 건드셨는지 혼수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린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모임마다 열심히 중보기도 했는지 몰라요. 한참 뒤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우리 중보기도 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참 뒤에 간증을 하는데 그날 다 울음받아 그랬어요.
기가 막힌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병실에 누워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이 울기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니까. 잘 모르는 집사님 오시더니요. 누워 계시는 이 목사님 몸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더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당신이 취해 가셔야 할 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데려가셔야 할 한 영혼이 있으시다면 여기 누워있는 목사님 대신에 제 목숨을 취해 가시옵소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 가정을 위해 수년 동안 섬기고 돌보고 은혜를 베풀고 그랬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얼굴을 잘 모르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인데도 자기 목숨하고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위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시설이 없다고요? 지자체가 없다고요? 애정 비전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시설 갖고 사람 키웠습니까? 낡아빠진 풍구 말아놓고도 이런 인물들 길러낸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진짜 위기는 기자재 없는 게 아니에요. 고학력에다 그렇게 똑똑한 교사가 포진하고 있지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 영혼을 앞에 놓고 눈물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교사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주님, 말씀 일으키는 저 아이, 결석 자주하는 저 아이, 저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교사를 감당하겠습니다. 저 아이를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다섯 명을 맡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요. 매일 품고 기도하는 이게 정상이지만 뭐 바쁜 도심 생활한다고 늘 뭐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안 하시잖아요. 마음의 원이긴 뭐 원이세요, 솔직히. 기도 안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사 모임 할 때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숙제가 이거예요. 지침이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지침으로 삼습니다. 교사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무조건 처음 5분, 10분 동안은 애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애들 이름 불러가면 그때는 교육자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늘 기도받고 살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이 뭐가 대수예요? 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애 살리자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죠. 이 교회가 거꾸로 돼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왕국 같아요. 프로그램. 달력에 빨간 거 있는 공휴일마다 3월 1일 등반대회, 4월 5일 체육대회, 5월 5일 무슨 축구대회, 6월 6일 이웃교회 친선 무슨 대회. 여기가 무슨 스포츠센터입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담은 선생님들이요. 처음 5분 동안에 교사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면 무조건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응답 받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관심이 가죠. 그리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애들한테 기도를 하도 안 해놓으니까 기도하면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내 가르친 대로 전부 복받게 하시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의 뭐 아무런 어려운 일 안 겪도록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관심을 가져요. 전화하게 돼요. 넌 뭐가 필요하니? 선생님, 너 선생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해줄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그거 어떻게 됐니?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기도했으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관계가 실마리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복음과 십자가를 회복하기 운동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뭐 숫자는 좀 모이는지 몰라도요. 복음이 자꾸 약해져요. 십자가가 자꾸 약해져요. 여기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 계시다면요. 잘 들으세요. 애들 어리다고요. 적당하게 동화나 돌려주고 뭐 율동회나 가르쳐주고 간식 주고 뭐 학용품 주고 그러면 되겠지.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이 아직까지 연결지 못하고 약해서 그렇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4살 때였나요? 5살 때였나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지 동생이 발톱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아 너 하나님은 네 생각에 너 같은 애들 기도 한번 잘 들어주시잖아. 너 동생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얘가 서로 뭐 우리 유튜브에서 배운 유아부에서 배운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니 응답해 주세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동생 발톱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피곤한데 안 피곤하게 해주시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니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로 툭 던졌어요. 아빠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여러분 내 삶 먹은 애가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유치부 담당하는 유아부 담당하는 전사님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내 아이 세상의 노래, 랩, 유행가 가사 머리에 심기기 전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심어줘서 고맙다 나 인사했습니다. 네 살 먹은 애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요. 우리 고등부에요. 참 불쌍한 애가 있어요. 얘는 집안이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집이에요. 안 믿는 집인데요. 아버지는 이혼도 안 한 상태인데 아버지는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지금 동거 생활하고 있고요. 어머니랑 얘랑 얘 언니랑 여자 셋이서 사는데 이 엄마도 좀 이상해요. 안 믿으시니까 그러겠죠. 식당에서 허드렛일 해갖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 주방장하고 눈이 맞으셔가지고 주방장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요. 사춘기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애인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서 예배드릴 때 우리 중동 여기 있던 찬양팀 애가 얘 전도한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더라고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이 아이에게 팍 터트려졌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얘 중3 때인가 고2 때인가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언니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 형편 아시잖아요. 하루라도 상처 없이 넘어가는 날이 없는데요. 저는 상처 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내 상처 다 치료해 주시는데 우리 엄마 우리 언니 저렇게 상처를 쌓아가면서도 하나님 모르니까 저러고 있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이 어린애가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성숙해지더라고요. 얘가 고2가 됐는데요. 여기 옆에가 제 사무실이거든요. 주일날 제가 아침 7시쯤 넘었을 거예요. 그때 겨우 동절기였었고 왜냐하면 해가 이때 어둑어둑할 때였으니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복도를 쭉 나가는데 이 끝에 얘가 서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시간에 웬일이냐? 언제부터 기다렸니? 저를 보더니 와 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얘 뭐가 있구나 이런 거 데리고 제 안방에 사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젯밤에 집안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걔 언니도 문제가 많은 애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여자애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지방에 와서 같이 자고 뭐 이러는 애. 뭐 얼마나 뭐 집안이 힘들어요. 어젯밤에 걔 언니랑 걔 엄마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격분하셔가지고요. 폭탄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니들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아갈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가방을 꺼내시더니요. 옷가지로 주섬주섬 챙기시는 거예요. 방금 싸운 지 언니가 말릴 수 있나요? 불쌍한 우리 고2 우리 애가 엄마 왜 이러세요? 아무리 말려도 안 들으시더래요. 골목 저기까지 나가는 거 사정사정 해놓고 모시고 돌았는데 한참 감수성 예민한 여고 2학년 애가 잠이 오겠어요? 어제 밤을 한숨도 못 자고 꽃박 세웠다는 밤새끝 자기 형편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를 눈이 퉁퉁 부어갖고 왔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눈물이 뭐 기도 딱 끝냈는데 할 말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걔를 어떻게 상처를 치료해 줍니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너 상처 치료해 줄 능력이 없잖아. 목사님은 너를 위로해 줄 능력이 없잖아. 아무런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너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너 상처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예배실로 보냈어요. 그때 8시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두 번 드리고요. 교사회의 마치고 식사 끝내고 오후에 내 자리에 왔더니
제가 제 책상 위에 이런 편지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 아픈 게 다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좀 더 열심히 힘내서 주님 일꾼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제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보세요. 기적 같아요. 이런 빠른 회복이요. 기적 같아요. 이런 빠른 회복이요. 뭐가 기적 같다는 겁니까? 불과 한 시간 전만 해도 불리 같은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껴안고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그 짧은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상처 치료해 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몸과 마음 아픔도 다 기쁨으로 바뀌었대요. 손가락을 갖다 갈 힘이 없었는데 열심히 힘내서 주님 일꾼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이 생기더래요. 이제 요동하지 않는 능력이 생기더래요. 이게 너무 삽시간에 일어나니까 이게 기적 같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까지 그 성경에 있는 지식 몇 가지 돌려주고 끝내니까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9년 동안 청소년 현장에서 부흥에 인도하고 찬양축제, 여러분 작년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부흥축제라는 걸 3일 했는데 올 8월 17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연 인원이요. 13,000명. 우리 교회 본당에 만만치 않은 사이즈인데요. 모든 공간이라는 공간을 다 점령해버리고요. 그러고도 차지하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비디오실 2층, 3층 다 개방했잖아요. 모여가지고 애들이 부흥을 갈망하는데요. 그 기간에 여러분 이걸 그 오디오북으로 만든 게 틴틴 리바이블이라는 주장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3일 집회 끝내고요.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랬더니 코올리교 같은 놈들이 800 몇십만 원인가요? 헌금하고요. 우리 숙기 없는 애들이 강남역 앞으로 나와 전철에서요. 멀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고등부에가 선포하고요. 처음에는 한 병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전철 여기저기서 이 타워레코드 앞에서요. 우리 애들 여러분 모르시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희 애들은요. 통성으로 기도를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 애들이 여기서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부흥축제 마치고 나가다가 술 먹으러 온 애들이에요. 그 노래를 합창을 시작하고요. 어떤 애가 큰 소리로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흥축제에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매월 셋째 주마다 청소년 찬양축제라는 겁니다. 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많이 오세요. 한 절반은 외부에서 오세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오시기를 바라요. 아무런 이런 참가비 없습니다. 같이 은혜 받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2시간 한 20분씩 해요. 애들이 매일 옵니다. 왜 이렇게 짧게 하냐는 거예요. 왜 찬양이 이렇게 짧으냐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 9년 동안 여러분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은 애들이요. 복음 앞에 녹아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들이 한두 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현장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다 병든 증거예요. 다 병든 증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현장에서도요. 상처받은 애들요. 절망하는 애들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 복음이 터트려지는 것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런 아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저는 이건 공상을 해봐요. 내가 그랜저 차가 있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무섭게 돌아가요. 기아를 중립해놓으면 차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엔진하고 기아가 분리되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중립에 있으면 차 안 나가요.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랜저 시동 걸어놓고 기아 중립해놓고 뒤에서 밀고 가는 꼴이 되니까요. 복음이 터뜨려지지를 않으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터뜨려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엔진하고 지금 기아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세요? 뭔가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 문제가 있다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데, 이 통로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좀 심각한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감격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세상에 무슨 월급 좋고 몰랐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무슨 인터넷 뭐 하나 뒤져가지고 해도 막 즐거워하면서 감사원금 내는 항목들 보세요. 그나마도 안 내는 것보다 낫지만 승진해서 월급 올라서 우리의 성적 올라서 우리의 좋은 대학 가서 그런 것 가지고는 감격하면서 헌금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다 문득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었던 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이거 생각하면 콧등이 시큰해지는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제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저기 청소년 리바이벌 아침에 내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에 애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고 이 교회 같은 사거리에 딱 서 있는데 빨간불이 됐어요. 공교롭게 제 테이프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날 위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이 왜 날 사랑하나 한마디가 제 가슴에 탁 꽂히는데 그 짧은 빨간불 아래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야 했습니까? 주님 왜 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강팍하고 이 악한 나 같은 거 목사 만들려고 주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셨어야 했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운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려본 게 언제적 일입니까? 어젯밤에 경험한 일이시라고요? 두 달 전에 겪으셨어요? 3년 전의 일입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 아니세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설거지를 해요? 접시에 시커먼 기름때가 묻어 있어요. 야, 이게 과연 닦여질까 생각하면서 세제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걸 닦는데요. 아, 신기하게 깨끗하게 닦여져요. 머리에 이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요. 아, 맞아. 내 심령에 이 접시에 묻은 기름때보다 더 더러운 죄악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십자가라는 복음의 세제로 내 심령을 닦아주셔가지고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격까지 주어졌어. 너무 겨워서 복음으로 감격해서 설거지를 못해. 고무장갑을 이렇게 벗어놓고 부엌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야 했습니까? 주님 아니셨다면 내 심령에 이 접시에 묻은 기름때보다 더 더러운 죄악으로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 뻔했는데 피 묻은 십자가의 세제로 나를 닦아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던 게 언제적 일입니까? 어젯밤에 경험하신 일이에요? 두 달 전의 일입니까? 3년 전의 일이에요? 혹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조차 안 나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 주일 학교에서 자꾸 방향이 이상하게 가요. 뭐 5월, 6월 달 되면 뭐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전국이 뭐 저도 그런 강습회 여러 오래니까 가서 뭐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요. 한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두 가지 그 환상을 품으세요. 두 가지. 하나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애들만큼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받고 낙심하고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다른 한 그림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고난주간 다가오잖아요. 고통하시면서도 조롱당하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가 찔리시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시면 고통하시던 예수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상처받은 우리 애들 웅크리고 눈물 흘린 우리 애들 그 본혈의 세제로 적셔지는
이런 환상을 우리 머리에 한번 그리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이 복음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가 고통할 때 그의 자부심을 내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어야 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가 고통할 때 너의 작은 신을 내가 응답하시니 너가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간주를 들으시면서 제가 아주 심각한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요새 애들만큼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지난 9년 동안 제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요새 애들만큼 상처 많고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애들이요, 이 어려운 시점에 여러분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난 그 일이 그 아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건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대답하세요. 요즘에 내같이 상처 많고 어려운 때 이런 시점에 여러분 같은 엄마, 여러분 같은 아버지 만난 게 그 아이 인생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밥만 먹여준다고 부모 노릇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공과책만 읽어준다고 교사 노릇다 하시는 줄 아셨습니까?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몰라서 밥만 먹으면 20분, 30분만 어떻게 때우면 교사 노릇을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릴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품고 한번 기도합시다. 얼굴을 떠올려가며, 이름 불러가며, 주님, 이 어려운 때 저 아이가 나 같은 교사 만난 거 그 아이 인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교사들을, 우리 같은 무능한 교사들을 아시면서도 세우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독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선혜를 부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없어질 때까지 저들을 품고 주님 사용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조선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접속실에서 학원에서 아버지 내 곁으로 수고하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앞에 부흥은 나가시니 부흥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의 앞에 부흥은 부모님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흥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시대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종들을 기쁘게 훈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가 붕괴되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무나 과중한 무거운 짐들 때문에 병들어 가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한둘이가 아닌 이 시대에 저희같이 무능한 자들을 교사로 불러주셔서 어떡하시려고 주님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이 프로그램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기자재를 구하면 부흥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주님, 나 자신이 부흥하는 그 길이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인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로이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저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만 이곳에 모인 귀한 당신의 종들 위로해주시고 피 묻은 못 잡은 난 손으로 저들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속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잠잠한 기쁨이 오늘 하루 내내 저들 심령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